장전 중이고요. 들어갑니다. 자, 안쪽에 있는 거. 네. 봤어요? 봤어요? 안 맞았어요. 에임 진짜 좋은데요? 네. 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도 충격 화살을 걷어냈기 네.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해치 선수가 좀 반응이 좀 느리지 않았나 아니면 좀 준비가 느리지 않았나 싶은데. 됐지? 자, 이거 더블이에요. 자, 이거 위아래. 와, 위아래 잡았어요? 야, 진짜 아카운! 와, 이번에도 먼저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위치 발견됐죠? 화살을 습관했어요. 아카운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서 지금 미드를 그렇죠. 먹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켈리 선수가 이미 들어왔고요. 예, 네, 교전이 됐을 때 켈리가 네. 일단 미드를 먹어놔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 모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상대 소리를 듣고 지금 핑은 이제 켈리가 찍어준 거예요. 여기 지나갔다. 네. 자, 월체 시도를 해봤었던 제타. 자, 제타 선수가 넘어오면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허리가 충분히 끊길 수 있는 상황이고 켈리 선수가 안 죽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시장 자, 바로 열고 아주 들어왔거든요. 와, 켈리. 그러면서 일단은 네, 먼치키 선수가 뒤를 잡았지만 바로 트레이 됐고요. 자, 2대인데 체력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사이스트 안에 버즈 선수가 대기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버즈. 버즈 선수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뒤부터 잘린다면, 브리치가 잘린다면 오, 네. 그렇다면 자, 시간, 몰라요. 자, 이건 잡겠죠? 오, 자, 일단 시간 하나요? 때문에 일단 설치는 해야 되고 네. 이건 되게 용이했어요. 와, 이거 잡았어요? 예, 네, 이건 사실 설치됐을 때 좀 찍고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좀 뭔가 위치가 애매하지 않나요? 네. 자, 뒤쪽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디지가 아이디지 들어왔어요. 아하, 30초 남았습니다. 헤이븐 쪽에서도 자, 30초. 짧습니다. 야, 어제 경기 때도 몇 번 네. 나왔지만 언더 헤븐과 헤븐을 놓고 나서 거기를 지키던 선수가 지금 뭐 총기가 화력차이 나서 어쩔 수가 네. 없었던 건데 판단을 약간 오판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배치 선수 순간적으로 뒤를 돌까 하다가 고민했거든요. 그 와중에 팀원들은 쓰러졌고요. 야, 근데 총기를 하나도 못 떨궈서 이게 화력이 안 돼서 네. 자, 먼치킨 체력도 20 그러면 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죠. 팀원들이 백업 하에 설치를 해야겠죠. 자, 준비된 대로 차근차근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루나티카이가 준비를 진짜 많이 네. 했어요. 네. 자, 일단 제트는 빠르게 들어왔고요. 히아 선수의 추격 화살로 영역 다 네, 먹었죠. 자, 마켓 쪽에도 견제입니다. 게다가 나오는 윗구에 연막 리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원에이입니다. 네. 원에이. 그렇죠. 자, 들어왔어요. 킬조이. 자, 지인강타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설치가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건 좀 아쉽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진 강타를 네. 켈리 선수가 잡아낸다면 이게 변수예요. 여기 켈리 잡았어요. 멋지게 잡았어요. 체력 없거든요. 체력 무시로 빠졌죠. 뒤쪽으로 빠집니다. 헤이트가 아카운을 잡았는데요. 자, 그래도 많이 끌었어요. 지진 강타를 써가지고 보스 차크로 날리면서 들어가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지진 포탑도 강타. 있고. 자, 위치는 확인됐어요. 와, 포탑. 아, 포탑에 어그로에 끌려서 포탑에 어그로가. 자, 히아도 잡혔고요. 네, 이거는 루나티카이가 충분히 잘 들어가고 계획된 대로 했긴 했지만 아이디지 선수가 스파이크를 좀 잘 연결부를 먹는 네. 위치를 잡은 건 잘한 건데 자, 오퍼 들고 왔는데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야, 이거 오퍼 이거 진짜 울면서 산 거예요? 네. 와, 베스트! 충격 화살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근데 저 포지션에 있으면 히아 선수가 정말 충격 화살 정말 잘 넣네요. 아니, 진짜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히아의 충격 화살은 네. 정말 명품인 게 그렇죠. 벌써 3킬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 그리고 히아 선수가 하이미드 쭉 막아낸다면 자, 오, 헤이트가 히아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차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킬조의 활용이 헤이트. 중요한데. 와, 살아나나요? 4대2예요. 아군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제타까지 아이디지를 잡아냈고요. 킬조의 정리. 자, 일단 오퍼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네. 총기도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아니, 이번 라운드 3명이 뛰겠다! 과민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A쪽으로 들어왔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먼치킨 당황했죠? 피해만 네. 다 맞았어요. 3명이 들어온 상태. 와, 이거는 전략 완벽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줬던 전략인 것처럼 페이크 그렇죠. 한 건데 그나마 배치가 헤븐 쪽으로 나와서 히아를 끊어줬는데 아, 켈리가 헤이트를 또 끊었습니다. 네. 자, 이거 빠르게 하면 2대2로 끝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경절도까지 사용을 네, 위치 확인했기 때문에 와, 그런데 월샷으로 아카운 오늘 진짜 너무 네.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기변의 힘인가요?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이러면 은 네. 시간 근데 레이나의 충분하죠.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메인인 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시간 네, 플레이 신경을 받기 때문에 잡히면 아! 와, 막아냈어요. 자, 먼치킨 시야 가려졌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플레이. 와, 먼치킨. 아니, 일부러 눈총을
본인의 위치를 안 날려주려고 그렇죠. 눈총을 방해하지 않고 교환을 시켰죠. 와, 그런데 켈리 선수 예, 에임 좋아요. 켈리 안에 잘 들어왔습니다. 문 닫아주고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액쇼 쪽에서 버즈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헤이브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예삼이긴 한데 체력이 충분히 할만하죠. 이러면 할만하죠. 아, 이 선수 체력 없거든요. 먼저 보인. 와, 버즈. 와, 오늘 버즈 진짜 이번에도 같이 나와줘야죠. 같이 끌어당기고. 와, 버즈 셋을 처리했습니다. 와, 진짜 클라우드9이 계속 매 라운드 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버즈가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즈 선수가 오늘 투엔트리를 할 줄 알았는데 빠졌고요. 네, 위치 자체가 피해망상이나 선방에 네. 말리지 않는 작전을 미리 루나타이가 자리를 통해서 잡고 그렇죠. 있는 거라. 자, 이거 한 번 더 똑같은 전략 가겠죠. 자, 뒤쪽에서 자, 메인으로 어둠의 장막 치고 나눠서 던지면서 피해망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 피해망상 썼고요. 지금 들어가겠죠? 자, 와, 피아가 네. 아, 리테이크를 오늘 제가 너무 잘하네요. 할배가 뚫고 잡아냈고요. 오, 네, 배치가 두 명. 배치 세 명. 네. 이거 조금. 예, 네, 갈 땐 네. 가더라도 같이 가. 근데 저는 여기서 모든 걸 느꼈어요. 자,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제대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연박샷. 네, 정확하게 이제 버튼 쪽을 노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때는 버튼 창고 안에 있는 게 좀 더 확실하게 안전한데. 아, 근데 저는 루나티카이가 좀 멋있게 느껴지네요. 이게. 네. 정확한 시간 계산을 쓰고 예. 있죠. 그 순위를 받고 올라온 팀처럼 안 느껴지고 네. 클라우드 나인 상대로. 근데 자, 버즈도 진짜 초대박. 자, 버즈가 할배와 히아를 잡아냈고요. 와, 버즈가 1대1. 버즈 에이스? 사이버 마법 시야 가려주고요. 배짱. 배짱. 자, 절반의 채. 아직 시간적 이거 여유가 아예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시간적 아예 여유가 있어. 반의 채인 건 되게 좋았고 네. 한번 사운드도 흘리겠죠 일부러. 자, 이러면 누가 초대일까요? 오, 설마! 됐다야! 이게 배짱 대 배짱 싸움이었어. 와! 한쪽은 한 것 같은데. 자, 킬조이는 몸을 잘 숨기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리테이크. 자, 나노 선물 전부 다 깼고요. 이거 자금이 클라우드 나인이 말리는 턴이거든요. 네. 제타가 할배 잡았어요. 잠깐만요. 봉쇄 들고 갔어요? 네. 네. 아카온이 멋지게 또 잡았고요. 근데 영역 자체는 사실 네. 루나티카이가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제타의 위치가 변수라서요. 그렇죠. 지금 아이디 선수의 이제 진짜 제타 위험해요 지금. 네. 와, 캐리 잡혔어요. 이건 약간 그 제타를 살리기 위한 네. 다른 팀원의 스포. 와, 다 잡혔어요. 다발적으로 다 잡혔어요. 왜냐면 충격 화살을 던질 때 이미 제타의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네. 그러면 리테이크를 준비하면서 여기를 할배가 살아야 됩니다. 네,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저 벽에다가 봉쇄를 설치하고 해븐을 네. 먼저 빼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을 넓히면 지금 봉쇄를 예상하고 정원 쪽 압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건 좋아요. 봉쇄 설치하는 순간 바로 부십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제타의 위치를 봐야 돼요. 네. 지금 봉쇄 신경 쓸 때 제타가 뭘 노리고 있냐면 충격 화살로 해체를 막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봉쇄 사용을 했죠. 자, 이거 봉쇄 지키고 싸움인데 가능할까요? 자, 들어왔어요. 아카운트 캘리. 아, 다 누워요. 지금의 메타 정원이다. 아, 너무 강력한 정원사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 해체가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묶어두긴 네. 했는데 저는 아예 제타가 너무 빨리 빠져 네. 있어가지고 저는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럴 때 좀 과감하게 한 번씩 나오는. 네. 과감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과감했죠? 근데 이거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트웬티리고 네. 뭐 사실 레이나 눈총도 있기 때문에. 미드론으로 위치 확인했습니다. 네, 루나티카이가 분명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변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드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네. 하고 있는 먼치킨. 비를 가져가고 보트 창고만 어떻게든 먹으면 네. 지금 이제 지진 강타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9이 꽤나 유리해질 것 같긴 한데. 할배 원탭. 뭐지 에임이 무슨 오늘. 와, 나눔성으로 킬조이 그 자체. 네. 못 들어가요. 자, 이제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백업 그래도 오고 가야 됩니다. 할배 선수 지금 기량이 좋은 것 맞지만 네. 아니 메인을 먹었거든요. 네. 벌써? 루나티카이가? 이러면 보시면 연결부 메인 그나마 시장을 안 내준 건 다행인데 자, 이 템이 끊어야 돼요. 예, 끊어야 돼요. 그렇죠. 할배 끊었고요. 근데 이제 오맨을 모른다면 자, 아이디 선수가 돌고 있어요. 자, 뒤로 돌고 있어요. 이걸 모른다면 자, 근데 이번에 너무 슬로우 템포라서 이렇게 잡았는데 네, 자, 이거 뭐 드론 정리하고 양각이거든요.
자 보트 창고 쪽에 와, 양각 없었는데 충분히 잡아냈어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근데 이제 정말 갓키 네, 네. 버키 버키 근데 이게 올빼미 드론만 믿고 여기를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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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버키로 둘 끊었어요. 몰랐는데 이게 네. 반응으로 잡았어요. 자 이러면 할만하죠. 지금 차고를 먹고 있어서 루나티카이가 네. 오히려 이건 유리하죠. 숫자도 많은데다가 천천히 체크 중이고요. 네. 자 일단 메인에 한번 치면서 뭔가 분리시키고 그렇죠. 여진으로 이쪽에, 밀면서 그렇죠. 여진으로 한 사이트 지우고 나가면은 와 제타 선수가 제타가 둘 끊었어요. 자 사이트 뒤에 박스 뒤에 있는데 위치 확인했고요. 잡았고요. 자 아카원 붙어줘야 돼요. 시간 플레이 시간! 자 먼치킨 여유있게 자 해체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씩 보입니다. 전진하고 있죠. 전진합니다. 어! 잡혔어요! 야 아카원! 야 이거 1세트의 네. MVP 아카원이 P1! P1! 자 A축 전진하는데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라티카이드 포지션에 대해서는 와 헬베! 가디언으로! 어쨌든 헤드 긁으면 네. 된다 너네 들어오는 거. 자 2대4 자 리테이크 준비하고 있는 루나 천천히 해야 돼요. 오퍼를 네. 일단 보호하면서 열어야 되는 거라 일단 오퍼를 보자마자 클라우드9이 A쪽으로 향했던 건 잘한 건데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카메라 찍히면서 헤드 한 방 난 거는 이제 예측을 네. 못했던 거고요. 자 이거 균열로 도망칠 곳은 없다. 자 사냥꾼의 문도 제타 선수가 오 농축 만들고 제타 와 이거는 제타가 사실 헤드건 네. 다 해줬는데 자 스킬 활용으로 둘을 잘라줬고요. 보였나요? 오! 아 이건 좀 급했죠. 네. 이건 정말 전 경기 루나티카이의 느낌은 좀 없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눈치를 챘죠. 시적으로 다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루나티카이. 시간 잘 끌어줬고요. 이거 지진강탄을 써서 와 됐지. 자 이거 죽더라도 나가서 총기를 떨어뜨려야 될 텐데요. 네. 혼자 남았거든요. 네, 이게 총기가 그렇죠. 화력이 없다 보니까 지진강탄을 쓰기에도 뭔가 부담스러웠고 아 너무 어렵습니다. 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무결점 플레이 대응해야 돼. 이거 녹음은 끝납니다. 네 그렇죠. 데미 장식을 써서 지금 막아야 돼요. 할배 버키에요. 아 못 잡았어요. 자 위치 브리핑 대강 됐거든요. 네 지진강탄을 네. 믿고 지금 그렇죠. 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막아야 되고 데미 장식으로 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킬 못 만들어냈고 봉쇄까지 사용 잡아냈고요. 오, 네. 다 잡아냈어요. 자 반의 체까지는 하겠죠. 네. 반의 체까지는 하고 아 이것도 여유가 많아서 네. 아 구속된 게 행복하죠. 네. 그렇죠. 아, 네. 아 이건 불구속입니다. 예, 거의 네. 아 행복해. 네. 불구속. 네. 와 지금 연달아서 라운드 탔고 그렇죠. 할배 선수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감옥 포개가 됐고 와 과감하게 뜨고 안 맞았어요. 바람을 가르는 배지. 네. 자 예측해서 네. 그 스노볼이 너무 컸어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이퍼는 혼자서 좀 어렵습니다. 자 히아도 잡혔고요. 아 이러면 또 오퍼레이터 살리는 네. 선택을 네.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퍼의 위치를 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을 줄였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허리오카라도 선수가 전진 형태를 띄거나 지금 빠져있던 누군가 스킬을 통해서 이제 위치를 발각이 된 백업이라는 거 될 텐데 지금 리테이크할 그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들어오고 나서 알았잖아요. 전진해서 떨구나요? 네 위치가 아이디지 와 아이디지 이쪽으로 돌았어요. 아 이거 어쨌든 멀었어요. 네. 자 맞았습니다 결국엔. 자, 이렇게 되면 6대 3급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먼치킬 또 몸으로 열었어요. 네. 그건... 이러면 또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죠. 충전이 필요해. 이것도 확인. 또 몸으로 아카운. 아 근데 이게 또 지진강타가 있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네. 지금 보면 차고와 CT 연결부 쪽으로 지진강타 쓸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켈리가 일단 폭발포까지 보내주고요. 원치킨 또 이거 예 근데 시간 많이 끌리면 자, 제가 보기에 오! 히아가 멋지게 잡았습니다. 브리치 해야 돼, 브리치. 이거 여기까지 온 거 몰라요. 네 뒤로 돌아서 몰라요! 헤이트! 지진강타 쓰지도 않고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일찍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쪽에 교전이 있거나 오히려 진영이 지금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진강태를 대각선으로 밀어. 근데 이거 더 나가고 싶긴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나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그간 너무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켈리. 네, 이거, 자, 이거 들려요. 끊어준다. 자, 드디어 달콤한 하나. 순간. 하나만 끊었어요. 이미 알아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할배 선수가 붙어요. 정보를 줬잖아요. 네. 네. 자, 배치가 둘을 또 잘라줬고요. 자, 잘 뺐고. 켈리가 그래도 이게 메인을 잡아준다면. 자, 배치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어, 켈리가 변수예요. 와, 아, 그래도 변수가. 예, 켈리 때문에. 와, 먼치킨. 먼치킨이 잡아냈고요. 자, 포탑 1대1 상황에서. 아, 이 포탑 때문에. 아, 이제 먼치킨 선수가 나가겠죠. 찍고 피킹. 와, 잡아냈어요. 그래도 한실은 왔습니다. 네, 8대4가 됐군요. 네, 네. 먼치킨 선수가 포탑을 이용해서 혼자서 이제 레이지처럼 2대1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키아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 소바고요. C롱 쪽에 대기하고 있는 루나티카이 선수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먼치킨 선수는 뭐 네, 이게 나노스웜 데미지가 제가 은근히 많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 죽여요! 오, 네. 못 들어가요. 시간 많이 끌리죠, 이렇게 되면 또. 자, 이동한 거 사운드 들었을 거거든요. 아, 뒤쪽으로 황급히 빠집니다. 지금 보세요. 세 명이 중상이에요. 네. 한 명은 지금 울면서 들어왔고요. 그렇죠. 자, 피해망상 던지면서. 자, H 거의 안 걸렸어요. 와, 먼치킨. 와, 성광 너무 제대로 들어왔어요. 야, 이게 또 타이밍도 잘 맞았던 게 네. 나노솜 하나 더 던질 때 이미 사운드를 들었던 것 같고 네.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BC 집중력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카온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헤이트가 버티고 있는 상황. 균열 쿨도 돌았어요. 어, 헤이트 아카온 선수가. 예, 일단은 헤드 원탭 잘 때렸는데 아, 이게 루나티카이가 조금 아, 버츠! 아이디죠. 아카온을 예, 잡아냈습니다. 맞고, 예. 그냥 이러니까 가기 싫은 거거든요. 네. 자,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가 30초 남았습니다. 나노솜을 저렇게 모든 라운드 동일하게 같은 위치 깔 거라고 수비하는 입장에 아니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네. 예, 이런 심리가 사실은 단전 올 때도 통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자, 12대 4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매치 포인트고요. 아, 근데 이 맵의 루나티카이는 진짜 앞선 경기랑 경기력이 너무 다른데요, 네. 진짜. 자, 공격할 들었죠? 때는 비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 아, 이게 욕심이. 찍다가 땅에 사이버 감옥 하나 더 던졌어요. 네, 지금 취약 상태인 것 같아요. 알람보 쪽은. 배치 선수가 계속 A 전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 맞았어요. 네. 아이디지? 네, 오히려 공격 쪽으로 자 켈리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이걸 먼지기 선수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3대 4. 타이밍이 한 끗 차이였는데. 자, 루나티카 아이디지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림자 습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기 쓰면서 A로 합류할 수도 있고요. 자, 아, 근데 이거 네. 제가 보기에 이거 그렇죠. 지금 따로 놀고 애매해요. 있어요. 지금 왜 각계 전투를 할 필요가 없는 턴인데. 그림자가 간다. 자, 이렇게 되면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네. 건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지금. 네. 그림자 습격을 쓸 게 아니라 그냥 B에 설치를 해야겠네요. 이거 설치하면 이제 킬조의 위치상 봉쇄 그냥 쓸 것 같거든요, 이거. 네. 자, 이렇게 좀 설치합니다. 뭐 의미가 없긴 하죠. 비설치하는 순간부터. 네. 윈도우만 잡으면 돼요, 윈도우만. 네. 자, 이렇게 차고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오히려 차고에서 나오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아이디 선수. 아니, 근데 봉쇄를 쓰면 차고는 어제 미리 잡으면 되는 거라 네네. 얘 결국에 윈도우가 포인트거든요. 윈도우 그렇죠. 이 각도, 이 라인. 네네. 저기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기 설치한 거고 봉쇄를 예상하고 플레이를 한 거란 말이죠. 아, 어, 근데 잘렸고. 네, 할배가 잡혔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와, 먼치킨. 자, 1대. 와, 이제 하체 내버렸기 네. 때문에. 아이디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건우가 먼저 차고를 나갔어. 오, 먼치킨 잡혔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먼치킨이 나가다가 자리 시작하면 오히려 플레이가. 오, 버즈. 와, 버즈가 해주나요, 또 이번엔? 자, 버즈가 2킬 기록하면서 C를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C 메인을 먹는 것들 거의 맛집 들르듯이 네. 습관적으로 두들기고 있는데 계속 뚫리고 있거든요.
이럴 거면 아예 뒤쪽으로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그래서 장광민 해설이 얘기해줬거든요. 네. 아니면 오맨 정도가 중앙 뒤에서 저 연막으로 가려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히아도 돌고 있고요. 이미 C 쪽에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IDG 선수는 안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켈리 살짝 보이나요? 예. 아, 잡혔어요.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요. 지금 일단 차고를 끝까지 주고 있었다는 건 차고에서 나가면서 이제 그 연결 라인까지 같이 나올 생각이었는데 이거 버즈 에이스 직전입니다. 네, 현재 4킬이에요. 에이스 만들어가 욕심만 네. 욕심 났어요 지금. 나 네. 에이스 에이스 해야 돼. 에이스. 막 뛰어가요, 뛰어가요. 오른쪽 에이스도 야. 아~ 네, 에이스가 부른 참사죠. 네. 에이스가 될 뻔했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그 침 흘리면서 소리 다 내고 가가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도 히아 선수가 상대 총 둘을 또 네. 추가로 늘었죠. 근데 이거 수비가 루나티카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B 쪽에는 원래 가지를 않았었고요. A 쪽에 백업 요원들이 다 오고 있는데 벌써 설치가 됐어요. 자 이번 라운드 최대한 총기를 좀 떨어뜨리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히아 선수 외에는 다 권총이기 때문에 켈리가 클라를 폭풍 장전을 시켰는데 빗 나갔어요. 베이스 쪽에서도 오는 인원들이 있는데요. 네. 극격구요! 배치와 버즈!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총기가 상대가 짧으니까 근거리 싸움을 안 해주기 위해서 가장 멀리 설치해놓고 저 자리만 우리가 안 밀리면 결국에는 그렇죠. 스파이크 위치를 찍어놓고 해체만 막을 거다. 네. 진짜 안전하게 총기를 안 떨굴려고 클라우드9 잘 쓰고 안전하게 설치해도 되거든요. 자,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봉쇄가 부셔지면 됐어요. 봉쇄 살렸어요. 헤이트가 IDG를 잡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가지고 자 켈리 빼고 보고 네. 있죠. 지금 지웠거든요. 이런 거지. 잡아냈어요. 잡혔어요 헤이트. 자 할배 캠 설치. 살짝 미스. 네, 여기는 갑자기 왜 난을 찍어? 그렇죠. 네. 셀카요, 셀카. 아, 미쳤어, 갑자기. 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머리 맞았어요, 헬베 선수. 예, 사진 찍어주려고. 잡혔어요. 자, 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세타 남았고요. 네. 세타. 하나 정리. 사냥꾼의 분도 있고요. 정찰화살. 이겠죠? 와, 이거 진짜 해주면 난리 납니다. 네. 일부러 좁혀요. 켈리. 중요한 라운드 네. 따냈습니다, 루나티카이. 어렵게 한번. 자 서로 상관없단 스파이크 설치. 위치를 잡혔어요. 네, 위치를 되게 잘 피해망상. 네. 타이밍 좋았고요. 자 그리고 월샷으로 할배까지 잡아냅니다. 배지 버즈까지. 와 버즈와 배지의 연계가 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 턴. 아 뒤쪽으로 네. 많이 빠지네요 루나티카이. 자, 루나티카이 좀 전반적으로 좀 급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지진 강타까지 좀 쓰면서 좀 할만했는데 급하게 들어갔죠. 아카운 선수가 네. 들어가다 먼저 좀 끊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리테이크를 해줄 것처럼 사이트를 열었는데 그러면서 백사까지 되게 빨리 먹었거든요. 클라우드 나인입니다 오히려. 네. 이제 버즈 뒤쪽으로 빠져 있고요. 버즈 안 맞는 위치에서. 야 먼치킨이 이제 뒤에서 바로 백업했고요. 성강 소리 듣자마자 오히려 이건 집중력 확 네.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C 쪽엔 무혈 입성이고요. 하지만 오히려 스파이크는 A 쪽으로 그렇죠. 갑니다. 과감하게 차고 쪽으로 그렇죠. 틀어줘서 상대가 여하튼 자금이 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A롱 쪽으로 가고 있고 자 버즈는 중간에서 대기 중입니다. 켈리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켈리? 오! 오우 잡았어요. 바로 뛰어야죠. 자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고 자 위치 발각! 4대2입니다. 숫자 싸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A 쪽에 다시 한번 설치해주면서 근데 먼치킨도 누웠고요. 체력 거의 없는 IDG. 예상을 했어요. 현재 잡혔습니다. 배치가 차단합니다. 기세가 진짜 많은 네. 것 같네요. 정말. 켈리 이마저도 떨어지네요.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뒤로. 근데 이게 켈리 네. 말고는 총기 화력 차이가 너무 그렇죠. 심해서 켈리! 설치할 때 갔어요! 그래도 배치가 정리를 했고요. 가까우면 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IDG 4대2입니다. 스파이크 다운. 와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한 번에 지진 강타 쓰고 밀려갈 수도 있어요. 헤이트가 저 할배 잡혔습니다.
오! 와, 이게 총기 차이 때문에. 네. IDG는 팬텀 주워 왔거든요. 이거 또 잘리네요. 아카온밖에 없습니다. 셰리프. 이렇죠. 아,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어서. 없애주고 패치. 어이. 궁극기 두 개 활용해 주면서 결국 라운드를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오, 그냥 들어왔다가 앞뒤로. 네. 자, 헤이트가 켈리 잘라줬습니다. 어? 이거 몰라요, 여러분. 자, 지금 썼는데 아닌데 성강. 네. 연계가 아, 헤이트. 헤이븐 제트도 됐고요. 자, 헤이븐에도 정리가 됐고요. 할배가 배치 잘라줬는데요. 헤이트 대박. 또 한 번의 4킬. 야. 헤이트 네, 바로 설치. 너무 어렵습니다. 루나티카이. 자, 봉쇄까지 활용해 주고 있어요. 간다. 드론 보내주면서 상대 위치 뭐 예상은 네. 다 하고 있겠지만 들어가기가 버겁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인 쪽에 네. 있는 소바를 결국 그렇죠. 못 잡으면 소바가 사냥꾼의 분노를 했지만 막을 거라서. 네, 이거는 상대방 궁극기 포인트를 봤을 때 루나티카이는 메인으로 가야 되는데. 충격화살 잘 들어오네요. 되게 좋았어요. 사냥꾼의 분노 제타가 확 아 그리고 희생자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할 만하죠. 오, 좀 많이 잡혀요. 근데 헤이트! 아, 헤이트! 아, 1대1인데 충격화살 준비해놨어요. 시간 때문에 충격화살 던지고 끊으면 돼요. 아, 안 싸워주죠? 네. 아! 결국 11대1까지! 입니다. 반대로 내도 중이고요. 그렇죠. 클라우드 나오니 나인이 이번 라운드 끊어줘야 되는데 아, 버즈 잡혔어요. 아까부터 좀 급해요, 지금 버즈가요. 네. A롱 쪽이 전진인데 A쪽에는 없습니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냥 B쪽으로 가서 네. A에 적당히 뭐 두 명 또는 C에 한 명 빠져 있을 테니까 시야 가리고 일단 설치하자. 자, 빠르게 설치하고 있죠, 켈리. 스파이크가 자, 배치 선수. 배치가 돌거든요. 와, 배치! 아, 하지만 이쪽에 살배가 끊어줍니다. 와, 윈도우 설치하고 윈도우만 먹겠다, 안 될 거야. 네. 그냥 기본적인 거죠, 정말로. 피를 뚫어낼 때. 그러니까 짧은 싸움을 해둘 필요가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네. 자, 윈도우 쪽에 둘이나 있거든요. 자, 헤이트 페이크. 봤습니다. 자, 윈도우 쪽. 헤이트가 IDG 잡았고요. 자, 그런데 켈리 선수가. 어, 뒤 도는 것까지 헤이트. 네. 와, 2대1, 2대1. 오, 근데 뒤에서. 시간! 아! 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야, 너무 와서 설치할 예정이죠. 와, 네, 제타! 맞췄어요! 네. 이러면 아, 잡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스파이크 다운. 아, 이게 문제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상대는 지금 세이브인데. 멋지게! 아, 멋지게 잡았어요! 아, 네, 루나트가 이거 찐 건 너무 좋은데요. 킹야광! 세이브 라운드. 네. 배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오퍼레이터 전진, 배치. 와, 배지. 아, 좋은 역할을 해주던 할배를 끝내줬습니다. 이게 칼날 폭풍 네. 쓰고 그다음에 그 상승기를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로 천천히 내려오면 A 메인 쪽 각이 한 1.5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쏠까 봐 에임을 위로 보고 있었다가 내린 에임인데도 네. 정확하게 쏜 거예요. 어, 네. 그것도 그렇지만 좀 대비적인 클라우드나인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A 쪽의 연막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좀 러티카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확실히 그 루나티카이는 오늘 경기 어센트에 대한 그 스킨의 킬조이를 이용한 네. 정말 운영 너무 좋았는데 확실히 그 헤이븐에 넘어와서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네. 네. 반면 1세트 때 좀 약간 많이 헤맸었던 네. 시나인인데 네. 저 클라우드 나인 진짜 탈락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앞선 1경기 보고. 그런데 헤이븐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저 비망상에 서로 교차했고요. 네. 자, 설치하고 있긴 한데 아, 희야가 이거는... 잡혔어요. 여기까지네요. 한 명 아... 네, 이변이 만들어지는가 싶었는데 클라우드9이 정말 자, 견뎌내는 스펠리. 느낌입니다. 수비팀 승리. 결국 C9이 세 번째 세트 13대4로 승리를 거두